오늘 이 작품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의 음악을 좀 깔렸으면 좋겠다 하는 음악 있으신가요? 요즘 BGM 직접 틀어드리거든요. 네, 요즘에 제가 좋아하게 된 곡이 하나 있는데요. 아, 어떤 거예요? You Are The Reason이라고. 컬럼 스코트의 You Are The Reason? 네. 네, 아, 요즘 꽂히신 곡이신가 봐요. 제주의 여인들 그리고 또 제주의 역사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이제 그 4.3 항쟁에 관한 이제 작품을 이제 1년에 한두 점가량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인물 작업은 이제 한 시작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빌 게이츠 좀 닮으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느낌이 의상도 그렇지만 관상이 굉장히 좀 빌 게이츠 관상. 죄송합니다. 얼굴 빨개지시고 정말 죄송하네요. 정말 외람돼. 그 얼굴만 이제 크게 그린 이유는 화장 전혀 없는 그 골이 깊게 파인 그 주름살에서 이분들의 어떤 인생이 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머니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그 인생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깊은 회한도 슬픔도 기쁨도 막 다 느껴지고 근데 사실 요즘 막 있던 주름도 막 없애고 막 카메라 막 셀카 폰카 막 찍고 막 하면 진짜 예쁘게 막 필터링 엄청 네. 되어 있는 카메라 쓰는 시대잖아요. 네. 외로운데지만 기분이 또 나쁘시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못 알아볼 수도 있죠. 서울에서 전시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대부분 이런 초상을 보면 우리 어머니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감상자들이. 저는 이분이 알아보시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제주의 곶자왈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안쪽에 들어 있는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이 이 숲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이제 약간의 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곶자왈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푸르고 참 사진 찍기 좋은 명소기도 하고 유명한 명소기도 하지만 그 역사의 내면을 봤을 때는 진짜 핏물이 흐르는 정말 그 피가 서린 진짜 그렇게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면 네.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큐레이터 해도 될까요? 사실 그 마음을 너무 잘 네,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노란 붓터치를 통해서 약간 그런 희망? 그 삶에 대한 희망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빛이 없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지만 숲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거. 정방폭포고요. 4.3 그 당시에 정방폭포에서 있었던 어떤 사실을 제 나름대로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돌아가신 분들의 그러니까 영혼. 저 밑에 이제 서 있는 소녀는 아버지나 엄마나 아니면은 오빠나 기다리는 그 소녀. 근데 사실 엄청 가슴 아픈 그렇죠. 작품인 거잖아요. 사실 정방폭포에 수많은 떨어진 영혼들. 오늘 근데 저 설명 좀 잘했나요? 아, 그럼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서 조금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악을 네. 픽 해주시면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그 김트리오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라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 The Earth. 아, 오케이. 아, The Earth. 아, 지구에 있는? 지구의 미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하여. Yeah.
가톨릭 미술가 협회에서 이제 회원들이 열고 있는데요. 이제 기획은 제가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 전에 사순 기간에 손쉽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출품해서 팔리면 그거를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예,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 지역 판화 대표였거든요. 아~ 포스터 그 디자인 쪽도 제가 한 입시 미술 쪽으로 살짝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작품들 좀 만들면은 저도 같이 좀 전시해서 아, 기부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아, 지금 당황하셨어요. 생각이 있으신 갑자기. 분들이 해마다 한두 분씩 예, 추가로 이렇게 작품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진 작가들도 계셨고 네, 내년에 내년에 해라 그렇지. 제가 네. 관장님 통해서 작품을 기부하고 예, 예. 또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네네, 거네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 작품을 다른 분들이 만약에 한 명도 안 사면 도로 가져가시는 거죠. 도로 가져가시는 관장님이 제 작품을 사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진짜 이 작품 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고인자 선생님 작품 보면 제주의 그 성산포랑 그 바다 풍경 굉장히 그 터치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원민 선생님이 그 달과 십자가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작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고맙습니다. 서로 좀 예술적인 그런 소통도 하고 그랬으면 좋죠.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네. The Earth, 네. The Beauty of the Earth, 네. 이것을 위해서 네,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